커버 스토리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한 컷. 완벽한 호흡으로 연기한 두 배우의 촬영은 성공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오케이. Oh, it's beautiful. 입양하는 그날 캐서린에게 조금은 특별한 선물 하나를 전했습니다. Thank you so much. My pleasure. And this, wow. this is the first one. 그의 작품 속 인물인 한국 전통 인형. 그리고 이병헌의 영화 한 편. Thank you for today. Thank you. It's been so wonderful. Thank you everybody. 그것은 우정의 표시기도, 그가 할리우드의 동료 배우에게 전하고 싶었던 그의 나라 한국이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일정 하나를 무사히 마친 오후, 이병헌이 잠시의 망중한을 즐기러 거리로 나섭니다. 이제는 또 하나의 집처럼 이 도시가 편안해진 걸까요? 아니면 이곳에서 그는 아직 자유인이기 때문일까요?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일과 일사의 시간이 좀 남으면 그러면 여기는 혼자 돌아다녀도 뭐 아무도 못 알아보니까. 배우의 길 20년에 선택한 낯선 길 할리우드. 4년 전 여행객이 아닌 G.I.조 스톰 섀도우로 왔던 할리우드의 첫날. 그 첫 기억을 그는 잊을 수 없습니다. 선택을 번복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었던 기억. 처음 할리우드에 와서 막 그 이제 촬영하기 전에 그 의상 피팅을 해보고 이것저것 내가 쓸 무기들이라든가 어떤 기구들 같은 걸 보면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좀 약간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와, 내가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지금까지 쌓아올린 나의 나름대로의 어떤 연기 세계 혹은 어떤 커리어를 한순간에 다 망칠 수 있는 그런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차피 선택한 것을 그냥 내가 죽기 살기로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나중에 그게 박수를 받든 손가락질을 받든 한번 해보자. 딴 사람이 선택한 거 아니고 내가 선택한 거니까. 아무도 대신 가둘 수 없는 길. 그 외롭고 두려웠던 선택으로부터 3년이 지난 2012년 봄. 이병헌이 다시 LA로 날아왔습니다. 그는 두 번째 영화 G.I. Joe 2의 스톰 섀도우가 되어 있었습니다. 헐리우드에서도 이병헌 씨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꽤 많이 생겨나셨나요? 아주 간혹 있어요. 아주 드물게. 아주 드물게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래서 그렇게 나를 아는 적혀 준 사람 있으면 제가 더 반가워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반가워. 아직까지 평상복 입은 스타일에 아직 사람들이 눈에 안 익어서 그런 거겠죠. 네, 그래서 스톰 씨도 옷을 입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할리우드로 가는 발판으로 선택했던 첫 번째 영화. 그가 곤혹스러웠던 스톰 섀도우의 옷을 다시 한번 입을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코브라 군단 검객의 옷 속에 묻혀졌던 그의 존재감은 두 번째 G.I.조에선 복면을 벗고 얼굴을 드러낼 만큼 조금은 견고해졌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서울에서 조선의 왕을 연기하던 그가 시공을 뛰어넘어 다시 스톰 섀도우로 섰습니다. 아직 이 거대한 세계의 영화 공장이 낯설고 두려운 신인 배우. 사실 처음에 G.I. Joe 할 때는 좀 말렸어요.
이렇게 좋은 배우가 그렇게 그냥 뭐 지하에 좀